안녕하세요. 스마일게이트 AI 센터 가상인간연구팀 황준산 주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마일게이트 AI 센터 권은지 과장입니다. 스마일게이트 AI 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재미있는 인공지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뛰어넘는 슈퍼 AI라거나 정보 전달에 집중된 기술이 아닌 사람과 대화하면서 농담도 하고 감정도 표현하는 그런 AI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인간적인 AI 구축을 위해서 음성인식, 이미지인식, 기계번역, 자연어 검색 등 인간화된 AI 기술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AI 기반의 서비스에서는 콘텐츠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용자가 재미있는 AI를 체험할 수 있으려면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필요합니다. 저희 스마일게이트는 새롭게 만들지 않아도 기존의 게임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데이터와 인프라도 풍부하고 다른 법인과의 협업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서 연구 관련 확장 범위도 넓습니다. 저는 스마일게이트 AI 센터에 소속되어서 각 팀 단위의 필요한 서비스 기획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효과적으로 구현하면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말 그대로 가상인간을 연구하는 팀입니다. AI가 인간으로 있으려면 외형이나 언어 등 여러 가지 기능이 필요한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말, 그러니까 언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업무 중에 세아팀과 연계해서 세아방송 채팅창에 필터링 시스템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제 전공 분야와 기술도 잘 맞는 업무를 맡게 되어서 입사 초였는데도 이렇게 빠르게 파바박 진행이 됐었거든요.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때쯤에는 팀원분들과도 친해지고 사회생활에도 적응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인공지능 연구는 일반적인 IT 프로세스보다 더 많은 사용자 시나리오와 선행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필요로 합니다. 관련된 업무를 하시려면 IT 트렌드에 많이 열려 있으셔야 하고 다양한 주제에 관심이 많아야 합니다. 센터 내에서도 자유롭게 논문이나 학회 정보, 뉴스를 공유하면서 트렌드에 발맞춰 연구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트렌드에 대한 호기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최신 기술에 대한 갈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내 메신저 단톡을 보면 항상 새로운 논문들이 공유되거든요. 팀원들끼리의 스터디도 활발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개발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문을 보고 막 이걸 전부 개발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거는 아니고요. 요즘 코드 공부 많이들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의 개발 코드를 볼 줄 알고 이해하실 줄 아는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게임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평소에 관심이 많은데요. 특히 금관선 디렉터님의 로아온 페스티벌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디렉터님의 열정이 너무 잘 느껴지니까 저런 리더와 함께 일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마침 AI 센터에서 제 전공과 비슷한 분야도 있길래 지원을 했습니다. 면접을 볼 때 그 느낌이 쭉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리더의 모습이 저희 센터장님께도 그대로 보여졌거든요. 연봉을 적게 받아도 꼭 입사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마일게이트 AI 센터는 기존의 AI와 달리 친구처럼 소통하는 매력적이고 인간적인 AI를 만든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각 팀마다 인공지능 연구에 최적화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인공지능 대학원 연구실과 단위 기술 공동 연구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고 전문 업체들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스마일게이트 AI 멤버십을 운영한 등 AI 시장에서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연구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꼭 집어서 어떤 회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근무 분위기가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조직들과 협업도 많이 했는데 게임 회사라 그런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밝은 편입니다. 제가 AI 센터 막내인데도 다들 친절하시다 보니 전혀 어렵거나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저희 스마일게이트 AI 센터에서는 유능한 연구원분들과 개발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함께 일하시게 되면 정말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한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가 아주 다양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사하시면 나사처럼 한 가지 일만 하시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주니어일지라도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업무에 관여하는 상황이 많다 보니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근무하다 보니 스스로 책임감 있게 업무할 상황이 많아지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턴으로 입사하시게 되면 회사에서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실하게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